다른 뭐 정답이 아~ 있나 본데? 자, 여기 나온 것 중에 답이 있습니다. 어? 오! 네? 그쵸? 있습니다. 아, 있어요. 어. 답이 있어요. 와. 나 할게. 응. 어, 내 게 정답인가 본데, 해봐. 지금? 어? 어? 해봐. 뭐였죠? 누나가 덮고 있는 모든 물품을 뺏어서 이렇게 피를 맞고 갔다. 그랬으면 야. 그 누나는 스릴러 장인이 돼. 로코 장인이 아니지. 아, 너무 웃긴다. 자, 우리 회장님 다, 어. 다 맞으면서. 어, 우산을 반을 거의 누나한테 씌워주면서 갔다. 어? 어, 이것도 아니야. 어,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비를 맞으면서 갔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게? 집안에 하나뿐인 우산을 두고 갔다. 정답입니다. 누나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비를 맞으며 등교했다고 합니다. 먼저 집을 나선 동생들이 누나를 위해 우산을 남겨둔 사실을 알게 된 김은숙 작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날 김은숙 작가는 그 우산을 쓰고 가며 반드시 성공해서 동생들을 잘 살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두 동생은 누나가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해 혼나고 돌아오면 자신들의 학비를 몰아주는 등 늘 감동을 주었다는데요. 이후 김은숙 작가는 자신의 결심대로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의 드라마로 연이은 성공을 거뒀고 이는 사려 깊은 남동생들을 모델로 삼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도깨비 이런 거.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네. 이런 게 참 보기 아, 좋네. 감동이다. 그리고 작가님도 안 해본 일도 없이 엄청 막 힘들게 그래서 꼭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동생들이 성공해야겠다. 쉽지 않은데 남동생들이 그러니까 경험해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되는 거 그러니까.